CCC 올롱한사 정인수입니다. 69년 4월 5일 날 CCC맨이 된 이후로 CCC맨으로 나사렛 형제로 전임 간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2년 전임 간사 사역을 작년에 마치고 은퇴하고 지금은 원로간사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전임간사 기간 동안에는 김중원 목사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가까이서 한 13년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국제본부에서 부총재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죠. 첫 발령을 받아간 학교에 발령받음과 동시에 순천시에서 광양군 협동간사로 발령을 내서 저는 광양군에서 엑스플로 74를 홍보하고 동원하는 일을 했죠. 처음 예수를 믿고 CEC에서 훈련 받을 때부터 캠퍼스뿐만 아니라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런 김 목사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은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첫 발령을 받아 갈 때도 교사 자격증하고 민족복음화 요원 수료증하고를 같이 챙겨가서 하숙집 방에다가 붙여놓고 나는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변호사님이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학교 교사를 하면서 평신도 목회를 시작해야 됐어요. 교역자들이 학교 선생님이 평신도로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잘하고 좋은 소문이 났다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나를 참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 교당 선생님이 안 믿는 교당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를 전임으로 이렇게 맡아서 섬기는 일하고 군의 교역자 회의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일을 시간표만 바꾸어서 가면 아무 문제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게 엑스플로 74를 홍보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됐죠. 그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시골이 그랬지만 서울에 못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인들에게 관심이 되었지만 과연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집회를 위해서 서울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74년도에는 하나님이 좀 엑스플로 74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광양에 있는 진상종합고등학교라는 학교로 발령이 나갔는데 이 학교 교당 선생님도 제가 하는 일은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실에서 못 모이니까 운동장에서 모이면 100여 명씩 아침 기도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 멤버들 중에서 주축이 된 아이들이 엑스플로 74에 60여 명이 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양군하고 이웃에 있는 불예군 두 군에서 한 630명 정도가 엑스플로에 등록을 한 거죠.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들한테 아주 많은 공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고2들이 수학여행을 가을에 가야 되는데 시골 아이들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갈 만한 아이들 중에 엑스플로 간다고 수학여행 가려고 모아놨던 돈을 전부 찾아가지고 방학 동안에 엑스플로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행사를 망치는 교사라고 나한테 이제 항의를 막 했죠. 결국엔 교장 선생님도 알게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 그 엑스플로 74에 가는 것은 수학여행 가는 것 못지않게 견문을 넓히는 일인가 괜찮다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 와서 엑스플로 74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100만 명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보다 더 큰 감격은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3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함께 훈련받는 엑스플로가 진행된다는 사실,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어요. 엑스플로 74 이후에 한국교회의 위상과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70년대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부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엑스플로 74를 계기로 해서 부흥이 가속화되면서 교회들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CCC는 캠퍼스 안에서 한 선교단체였던 것이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 전국에 부각이 되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제가 섬겼던 교회 또 가까이 있는 교회들에도 훈련받고 온 분들이 개인 전도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실제로 부흥되는 경험을 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쳤어요. 김중원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피터 탈출하고 지금 필리핀에 있는 CCF 교회, 필리핀에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교회죠.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리그 워런도 거기서 새로운 꿈을 꾸고 너무 감격이 돼서 엑스플로 74를 잊은 적이 없다.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이 그렇게 변화를 받았고 그 상황을 보고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꿈을 꾼 분들이 수없이 많죠. 엑스플로 74는 내게 민족복음화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메시지를 저는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강하게 받았어요. 시이시 후배와 간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 같은 일도 해낸다라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그 스피릿을 잃지 말라. 그런 얘기를 꼭 후배들에게 하고 싶어요. 엑스플로 74는 민족 복음화의 여정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신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